여러분 안녕하세요. 루밍밍입니다. 오늘은 에이스 레이스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. 6월 16일부터 8월 3일까지 구매 가능한 성기사라는 차가 나온대요.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이 차입니다. 진짜 멋있죠?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. 에이스 레이서 측에서 선물로 이렇게 먼저 미리 타볼 수 있게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요. 성기사는 이 보물찾기에서 행운의 랜덤박스에서 뽑을 수 있고요.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이 샤이닝은 한 달 더 아마 판매를 하나 봐요. 이 카트가 궁금하신 분은 먼저 올린 에이스 레이스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카드에 걸어둘게요. 일단 성기사는 스피드스터 차이고요. 특징은 이 라이트 실이라고 있는데 경기 중 조건을 달성하고 5개의 실을 획득할 수 있대요. 5개의 실을 수집하면 인피니트 실이 해금되고 그 게임에서 최고 속도가 8km 증가한다고 합니다. 근데 중첩이 가능하고 최대 40km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진짜 미쳤죠? 40km까지 늘어난다고? 일단 이 5개 실의 종류를 한번 보면 충전, 궁극기 첫 사용 시 해금되고 궁극기 에너지를 15% 획득한다고 합니다. 회복, 충돌 첫 발생 시 해금되고 내구도를 15 회복한다고 해요. 그리고 니트로 충전, 니트로 3회 사용 시 해금되고 니트로 충전량을 5000 획득한다고 해요. 정화는 드리프트 5회 사용 시 해금되고요. 자신의 디버프 효과를 제거한다고 해요. 그리고 터보 7회 사용 시 해금되고 터보 1개를 추가 획득한대요. 이렇게 5개의 에스를 수집하면 속도가 8km 늘어나는 그 인피니트 실이 해금된다는 거네요. 40km까지 중첩이 된다고 했으니까 5번까지 사용이 가능하겠네요. 뭔가 이 카트는 맵이 길면 길수록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먼저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. 고! 일단 어차피 궁극기를 무조건 한 번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잘 집중해서 주행을 해줘야 되겠어요. 뭐야? 아, 지금도 못 갔다. 잠깐만. 오케이, 긴 해줬고. 한번 해주고, 이제 발동이 됐거든요? 그럼 이제부터 궁을 쓸 때마다 속도가 8km씩 늘어나는 거네요? 뭐야, 여기 아니야? 뭐해, 루미님 뭐해? 충분히 따라잡아요. 왜냐면 난 속도가 개빠르기 때문이지. 오케이, 바로 따라잡았죠? 오케이, 지금 그러면 16km 늘어난 거야! 아! 하지 마라. 하지 마라. 쳐다가 우와 벌써 빠르겠다. 미쳤다. 한 번 더 쓰고 한 번 쓰고. 우와 진짜 이거 쳤다. 속도감 미쳤다. 그냥 막 주행 망쳐도 그냥 바로 1등 하는데요. 오 MVP 좋아 좋아. 우. 진짜 뭔가 확실히 긴 맵일수록 좋을 것 같고 후반부로 갈수록 더 좋은 속도가 진짜 미쳤는데요? 뭐야 누구야? 뭐해? 제가요 근데 굳이 따라갔어. 뭐야. 우와. 주체가 안 돼. 속도감이 주체가 안 돼. 미쳤다. 우와, 진짜 빠르다. 우와, 이거 미쳤는데요? 속도감? MVP! 오! 한 번만 더 해보자. 진짜 미쳤다, 속도감이. 어머머머. 오, 그래, 한 번 됐고. 미쳤다. 오, 너무 빨라.
같아. 어머머머머머. 뒤에 사람들 아예 못 쫓아오는데? 아 뭐야. 근데 왜 이렇게 빠르게 느껴지지? 기분 탓인가? 근데 이게 좀 진짜 빠른 거겠죠? 끝났어. 어! 뭐야. 진짜 개쩐다. 자, 이렇게 성게살을 타봤는데요. 군복기가 진짜 일단 그 천사 날개 같은 너무 멋있고 속도감이 진짜 너무 빨라요. 그리고 너무 빨라가지고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거 적응만 하면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. 속도가 진짜 빨라져가지고 확실히 긴 맵일수록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긴 맵에서 진짜 더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짧은 맵도 뭐 다른 차들에 비해 속도가 빨라지니까 당연히 좋겠지만 자,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차는 이 양양드림이라는 차인데요. 진짜 되게 귀엽게 생긴 서포터 차예요. 이거는 시즌3 멤버십 골드패스 구매 시 획득이 가능합니다. 이 멤버십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어서 사면은 이득인 것 같아요. 이 양양드림의 특징은 내구도를 50 증가시켜주고요. 충돌 시 니트로 충전 손실이 없습니다. 그리고 총회화를 처치할 때마다 모든 디버프 효과를 제거해준대요. 궁극기는 300m 범위 내 모든 팀원의 디버프 효과를 제거해주고요. 충전을 제공해준대요. 자신에게 꿈나는 상태를 부여하며 상태 지속 기간 동안 매초 내구도를 회복하고요. 니트로 충전을 획득한대요. 동시에 가속과 자동 내비게이션 효과를 획득한다고 합니다. 한번 볼게요. 근데 이 차는 외형도 그렇고 궁극기도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양양드림은 귀여우니까 옷도 이 귀여운 걸로 껴줄 거예요. 이거는 무과금으로 얻을 수 있는 코스튬인데 진짜 너무 귀엽죠? 너무 귀여워. 이 귀여운 코스튬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니까요, 여러분? 와, 이번엔 랭킹전으로 한번 해볼 건데 우리 팀 완벽한 라인업이에요. 제가 지금 서폿이고 그 저 로켓폭스님이 그 스피드스터고 타이탄이 인터셉터거든요? 이렇게 세 개가 딱 있어줘야 완벽한 라인업이라고 뜹니다. 고! 우리 팀 스피드 잘할 수 있지? 어 뭐야 이거? 아 이 맵이구나! 아 이거 알아. 이거 라이선스에서 겁나 했던 거. 어 잠깐만 나 꼴찌야? 잠깐만 세상에. 이러 기다려봐요. 우리 팀 내가 도와줄게요. 지금이야! 내가 그래도 방해했어. 아 웃겨. 오 좋아 좋아. 와 이거 꽤기네 오토크루즈. 좋아 좋아. 또! 하하 궁극기 겁나 잘 찬다. 와 좋아 우리 팀 나갑니다. 아 뭐야 뭐야. 여기 파이 좋아요. 미쳤다. 와 우리 팀 스피드스터 겁나 잘하네. 오 도와줄까 얘들아. 리타할 것 같은데. 아 아, 비록 리타했지만 우리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. 오 이번에도 완벽한 라인업이에요. 로켓폭스가 스피드스터고 만타가 인터셉트 그리고 제가 서포터. 아씨 아 우리 팀 뭐해. 내가 도와줄게. 빨리 올라와라. 오 좋아 좋아. 내가 밀었어 밀었어. 우리 팀 올라와. 오 우리 팀 올라와라. 오 오 좋아 잘한다 우리 팀. 내가 도와줄게. 너무 좋아. 서포터로서의 최선을 다하겠어. 도와줄게. 나이스! 와, 우리 팀 완승이다! 오, 8점 올랐어요. 너무 좋아. 오, 금메달 서포트? 2점 더 주네? 너무 좋은데? 오, 나한테 좋아요도 해줬어. 나도 해줄게.
유튜브 보고 시작했대. 헐, 감사해요. 안녕하세요. 인사드리죠. 자, 이렇게 오늘은 두 가지 카트를 한번 타봤고요. 지금 여기 혜택에 보면은 다양한 컨텐츠가 진행 중이고, 앞으로 나올 컨텐츠도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그럼, 안녕!